그리고 두 번째, 뭐 영양물질, 산소, 노폐물 등의 호기 출줌 처리수, 운반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체온을 조절하고 체액의 pH 3투압 조절,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하고, 그 다음에 열을 전달해주는 전달수단, 이런 기능도 갖고 있고, 자, 거기 4번, 5번 있죠? 거기 좀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. 4번, 5번,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묶어두세요. 4번, 5번. 이렇게. 그래서 수분의 기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나중에 시험 보기 전이라도 요 부분은, 만약에 기능 쪽에서는 요 부분은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, 그리고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. 자, 네 번째 기능을 보시면은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이에요. 친수성. 자, 친수성은 뭐 어떤 의미이신지는 아실 거고, 아, 거기 그 고분자 화합물에다가 줄 좀 쳐주세요. 고분자. 자, 일단 뭐 고분자 그러니까는 말 의미 그대로라고 하면 뭐가 큰 거예요? 고분자. 분자량이 큰 거. 그죠? 분자량이 큰 뜻이란 뜻. 그럼 도대체 분자량이 크다는 게 도대체 얼만큼 커야지 고분자라는 표현을 쓰냐면, 자, 분자량이요. 이렇게 만 이상 되는 거.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물질들은요. 다 뭐라고 표시를 한다? 고분자라고 표시를 해요. 고분자. 그래서 친수성이면서 그런 고분자 화합물을 어떻게 하느냐? 분자량이 큰 거를 이 수분이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. 콜로이드, 거기 줄 좀 쳐주세요. 콜로이드 용액을 만들어 버려요. 그러니까는, 자, 분자량이 친수성이면서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고분자 물질,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? 전분, 또 단백질,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. 친수성이면서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은, 예로는 뭐 전분이나 또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. 그런 이런 물질들을 물은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요? 예, 이 전분이나 단백질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요? 거기 책에 있는 내용부 보면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고.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. 뭐를? 전분이나 단백질을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. 그리고 그래서 함수량에 따라서, 즉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에 따라서, 함수량이란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.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, 함수량에 따라서 가역적으로 졸과 계를 형성한다. 자,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분이, 자, 보세요. 전분이 물에 지금 하고 반응을 해서 얘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? 전분이 물하고 반응하면 어떤 상태가 돼? 체, 그렇지. 콜로이드 상태가 된다고. 요 상태가 돼요. 요 상태. 그런데 이 콜로이드 상태인데, 이 수분이 많은 콜로이드 상태도 있을 것이고, 수분이 적은 콜로이드 상태도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수분이 많은 콜로이드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? 그거를 졸이라고 부른다. 그 얘기예요. 수분이 많은 콜로이드 상태를 졸 이렇게. 그러면 수분이 적은